영화 원더랜드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탕웨이 남편으로 잘 알려진 김태훈 감독님의 신작인데요. SF 장르의 영화입니다. 출연진의 면면이 어마어마하죠. 박보검, 수지를 필두로 하여 정유미, 최우식, 탕웨이 그리고 특별 출연한 공유까지 배우들 때문에라도 이 작품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저 역시 원더랜드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배우진보다는 창작자 김태용의 영화이기 때문에 기대한 측면이 더 큽니다. 감독님 작품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원더랜드를 제외하고 김태용 감독님의 작품은 네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가족의 탄생, 시선 1318, 그리고 만추까지. 물론 여고괴담 2와 시선 1318은 단독 연출작이 아니긴 하죠. 아무튼 네편 모두 좋았는데요. 그중 최고작을 꼽으라면 만추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원더랜드까지 포함한 다섯 편을 두고 비교해봐도 제 기준으로는 여전히 만추가 최고작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더랜드가 별로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작품 역시 충분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원더랜드는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통해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철학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죠. 기억이 심어져 완벽히 복원되는 AI, 혹은 가상 세계를 현실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어느 선까지를 리얼로 여길 것이냐의 문제 등등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향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애프터향 역시 메모리가 심어진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원더랜드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부분도 이러한 질문들과 결이 유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육체와 정신에 대한 테마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불과 거울, 짜장면과 짬뽕, 어머니와 아버지, 에필로그 해석, 종교적 코멘트, 메타 영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원더랜드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원더랜드에는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합니다. 생자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고요. 망자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원더랜드라는 세계가 있죠. 다소 이분법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저에게 전자는 육체의 세계, 후자는 정신의 세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육체의 세계에서는 말 그대로 내가 그리던 이와 실제 접촉이 가능합니다. 정희는 돌아온 태주의 품에 안겨 너무 좋다고 말하고요. 바이리의 모친은 원더랜드 속에 살고 있는 딸을 실제로 만날 수 없다는 현실로 인해 좌절을 하기도 하죠. 반면에 원더랜드는 정신이 집약된 세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자아 혹은 서비스 요청자의 소망, 기억 등이 한데 뭉쳐있는 세계이니까요. 원더랜드 속 바이리는 딸 지아의 꿈이기도 한 고고학자가 되고요. 용식은 본인이 원하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컨셉을 득하기도 하죠. 일반적인 통념으로라면 육체의 세계, 그러니까 스킨십이 가능한 현실의 세상이 훨씬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작품은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원더랜드는 정신의 세계가 육체의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고 말하는 영화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에피소드는 태주 정인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정인은 뇌사 상태에 빠진 태주를 그리워하며 원더랜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화면 속 태주는 완벽합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가장 훈훈한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출근 시간, 해열제 위치 등등 정인의 입맛에 꼭 맞게 그녀를 팔로우업합니다. 심지어 한없이 다정하게 말이죠. 이와는 다르게 오랜 잠에서 깬 현실 세계의 태주는 어딘가 낯선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정인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그의 면면들이 오히려 정인을 힘들게 하죠. 그렇게 기다리던 6의 태주가 돌아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인은 여전히 0의 태주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태주 정인의 이야기에서 이런 설정도 눈에 띕니다. 태주가 태어날 때 의사는 뇌 손상이 있으니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는 요리를 하다 손을 대입니다.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명확치 않은 리액션을 보이기도 하죠. 비유적으로 말해 태주는 뇌라는 정신의 문제로 인해 손이라는 육체를 다치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죠. 이러한 육체를 아우르는 정신이라는 영화의 기조는 바이리의 에피소드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바이리의 모친은 딸에게 화를 내며 엄마가 죽었다는 진실을 지아에게 전하겠다고 얘기하죠. 또한 그녀는 공항에서 잃어버린 손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결국 미아가 된 딸을 찾는 것도, 엄마는 망자라는 사실을 지아에게 설명하는 것도 6의 세상 속 할머니가 아닌 0의 세상 속 바이리죠. 심지어 원더랜드는 정신의 세계가 육체의 세계보다 육체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바이리가 재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보낸 시그널을 육의 세계 속 태주가 수신했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몸을 던져 재하를 구하죠. 그러니까 정신이 육체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짤막한 시퀀스이긴 하지만 현수와 용식이 탁구를 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육의 세계에 있는 형수는 영의 세계에 있는 용식을 버거워하며 힘이 좋으시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의 세계가 더 정력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영화에는 이렇게 원더랜드의 안파크로 대조가 되는 설정들이 많은데요. 그에 대한 예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와 현수의 에피소드.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원더랜드에 있는 해리의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화상통화 화면 속으로 현수가 슥 들어오면서 2대2의 인물 구도가 분할 화면으로 축조되죠. 저는 두 세계에 대한 명백한 대조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리와 현수 쪽이 실제 6의 세상이라면 부모님 쪽은 원더랜드 0의 세상일 것입니다. 표층에서 본다면 전제가 리얼의 세계, 후자는 페이크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파보면요. 영화가 두 세계를 표층과는 반대로 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수는 해리에게 자신이 남자친구 역할을 해준다고 말하고요. 그에 대한 합의가 된 둘은 역할극을 하며 원더랜드 속 부모님과 식사자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원더랜드 외부인 실제 세상에서 오히려 가짜 상황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원더랜드 내부에 있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부모님은 이 모든 것이 진짜 상황이라고 믿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육체의 세계가 오히려 가공되어 있는 것이죠. 영화에 나온 상황을 인용해서 말해본다면 이 작품이 진단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짬뽕을 먹는 척하면서 짜장면을 시키는 거짓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불과 거울이라는 소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불과 거울은 원더랜드 내 외부에서 각각 등장하며 대척점에 있는 의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 정인이 집을 비운 사이 태주만 남아있던 집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영화에서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폼을 주고 있진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이 화재를 기점으로 살아있는 태주와 함께하는 정인의 육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말이죠. 화재는 바이리가 고고학자로 살고 있는 원더랜드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녀는 공항에서 딸이 미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결심을 한 듯 자신이 있는 곳을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그때 불현듯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죠. 이 화재 뒤에도 정인의 그것처럼 세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두 상황이 표출하는 의미는 같지 않죠. 바이리는 세계를 무너뜨리고 외부와 소통해 딸을 구해내니까요. 그러니까 전자가 좌절의 화재였다면 후자는 희망의 화재쯤 될 것입니다. 거울도 유사하게 사용되는데요. 원더랜드에는 두 종류의 거울이 등장합니다. 정인의 맨션 엘리베이터에서 정인의 깊은 심연을 드러내는 듯한 무한의 거울이 있고요. 성준 앞에서 바이리가 춤을 출 때 그녀를 담아내는 거울이 있죠. 두 거울 역시 분명히 다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정인의 거울은 쓸쓸하게, 바이리의 거울은 안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작품이 강조하는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 한 인간을 구성하는 육체와 정신 중의 정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멘붕 같은 단어에서 사용하는 멘탈이 그것이겠죠. 저는 조금 낭만적으로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원더랜드가 다루는 정신의 세계는 면밀히 보면 망자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 혹은 망자의 소망 등이 녹아있는 추억의 세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죽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죠. 김대식의 비퀘스천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스페인 칸타브리아 지역 엘 카스티오 동굴에 4만 년 전 그려진 것으로 추측되는 손자국 벽화들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벽에 그려진 손자국은 나이고 나는 곧 나의 손자국이다. 먼 훗날 내 몸이 사라진 후 자식들 눈에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은 손자국이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머리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닐까? 라고 말이죠. 원더랜드도 유사한 궤를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어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물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지하철을 탄 정인,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 속 어떤 화면을 보며 열광을 합니다. 아마도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경기는 아닐까 추정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닌 송출되는 화면으로 그것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동시간대에 유사한 감흥에 젖죠. 육체적 접촉 없이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육적인 교집합 없이 원더랜드를 통해 위로받는 이들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가 있는 지구가 유난히 파랗고 밝다. 这不有我吗? 你就回来不行吗? 다소 이분법적인 접근이 될 것 같은데요. 저에게 원더랜드 속 원더랜드는 모기를 중심으로 세워진 세계로 느껴집니다. 우선 원더랜드를 창조한 해리가 여성이죠.
또한 이 세계는 다소 불안정한데요. 세계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고 그것을 봉합하는 이 역시 여성인 바이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더랜드라는 세계의 완성은 안팎의 여성들의 총합인 것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인 설정이 있다면 중동에 있던 바이리를 추동케 한 힘이 바로 모성애라는 지점이겠죠. 딸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녀에게 코딩된 로직을 뛰어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모계 중심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바이리의 가족 구성원이 모친 바이리 딸 지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의식은 에필로그에도 녹아있는데요. 연수는 고객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에필로그를 보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용식과 엄마가 아는 사이인 것은 확실하고요. 갑자기 사라져서 미안하다는 엄마의 멘트도 의미심장하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아빠인 용식은 아들의 존재에 대해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라 추측되고요. 그는 다시 연을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엄마에 의해 화면이 강제 종료되면서 아버지의 세계는 종결되죠. 엄마는 현수에게 묻어두라는 듯한 제스처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부계의 세계를 지우고 모계의 세계를 채우는 귀여운 코멘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원더랜드에는 종교적 코멘트도 살짝 어려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리가 딸을 구하러 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 동료들이 달려와 생명의 나무를 찾았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성경이 떠오르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에 의거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 옆에 생명의 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영화가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용을 하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저의 논지로 바이리의 행보를 분석해보면요. 생명의 나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뒤로 한 채 원더랜드라는 새로운 세계를 재정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계 중심의 세계관, 기독교 위에 세운 새로운 세계라는 테마는 루지 밀러의 근자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 작품에서도 선악과 여성이 기립하는 세계가 핵심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원더랜드가 품은 메타 영화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 작품은 영화에 관한 무한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한 가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원더랜드라는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스크린이 사실상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정인이 식사를 하며 원더랜드 속 태주와 대화를 나누는 시퀀스는 더더욱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원더랜드라는 영화는 현실에게 위로를 건네줍니다. 우주에 있는 태주는 정인에게 노래를 선물했고요. 중동에 있는 바이리는 딸에게 책을 읽어주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역방향의 상황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손자와 할머니의 에피소드. 원더랜드 속 손자는 유럽에서 연극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햄릿에 참여하고 있죠. 저는 원더랜드의 예술의 세계라는 아우라가 부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할머니는 점점 변해가는 손자를 위해 돈을 퍼주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두 개나 하시게 되고요. 결국 과로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죠. 다소 분위기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는 영화에 거대 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포멘트하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돈이 계속 유입되면 저품질의 영화들이 양산될 테고 결국 영화계 자체가 붕괴하게 될 테니까요. 마치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해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기억이자 추억이자 영화인 원더랜드를 참 많이 애정하는 것 같습니다. 원더랜드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한한 현실, 무한한 원더랜드, 유한한 육체, 무한한 정신, 그리고 영원한 영화.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On va s'amuser, on va rencontrer des gens. Tu veux qu'on aille à la mer demain? Faire de la voile.